안녕하세요. 여러분, 벼뜬 공간입니다. 저번 영상은 잘 보셨나요? 굉장히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금속과 거울 재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무 느낌의 필름 재질 입히는 방법과 목재 재질을 입히는 방법과 배경을 입히는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무 느낌의 필름 재질을 입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저는 이 장난감의 재질을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저번 영상에 나온 것처럼 범프를 켜고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을 누른 후에 비트맵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입혀진 재질과 동일한 텍스처를 선택한 후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 주세요. 반사각과 광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어마운트 값이 높으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실제 같은지 보면서 조절해 주세요. 다음은 배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선 창 프레임의 재질을 살짝 손봐 줄게요. 그 다음에 약간의 두께가 있는 유리를 설치해 줄게요. 이전 영상처럼 에셋 에디터에서 글래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후에 외부 쪽에서 창문 크기만큼의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배경을 재질로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스케일과 위치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이걸 렌더링 걸어보면 어둡게 나온답니다. 조금 더 밝은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얌의 꿀팁입니다. 우선 이 배경을 넣을 재질을 만든 후에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 후에 이 흰색을 다시 배경으로 바꿔주세요. 이걸 렌더링 걸어보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훨씬 낫죠? 저는 이 앞에 유리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반대편 창문에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실내가 어두울 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의 가운데에 스페어 라이트를 만들어주세요. 대충만 만들어준 후에 위치를 조정해주고 배경 이미지와 비슷한 색상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도록 옵션에서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보시면 거울의 원형 빛이 보이죠? 옵션에서 이것을 누르면 거울의 원형 빛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 재질을 입히는 방법과 이불 등의 패브릭 재질을 입히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